몽블르. 자, 오늘은 바로 콘스네이크, 킹스네이크, 그 다음에 하우스스네이크 해가지고 제가 온역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자, 처음으로는 우리 킹스네이크, 띠에리 킹스네이크죠. 자, 이게 국내에 별로 없거든요. 자, 이 친구. 일단 제가 이렇게 킹스네이크, 콘스네이크, 뭐 하우스스네이크 해가지고 이 세 종류를 여러 마리를 넣어놨는데 색깔이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물을 놓으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정감을 찾고 물 마실 아이들은 물을 마시고 그럴 거예요. 와,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애들이 조금 싫어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상 밖인데. 어허, 자, 지금 이 친구 띠에리 친구는 물을 엄청 먹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쿵척쿵척 계속 먹네요. 와, 아까부터 먹었는데 지금 계속 먹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목이 말랐나 봐요. 와, 그리고 우와 우와, 그리고 온역을 시켜주니까 응가를 쌌어요. 와, 역시. 와, 근데 이렇게 모아두고 보니까 진짜 뱀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고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자, 우와, 저기 검은 색깔은 블랙하우스 스네이크인데, 와, 이번에 성체급이 들어왔는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약간 블랙킹 스네이크랑 거의 똑같죠? 와, 그리고 여기 쪽에 지금 하이퍼 선키스트인데 지금 나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넣어놨다가 빼줄 거고요. 자, 와, 응가 싸는 애들, 응가 물을 먹는 애들 굉장히 다양한데, 자, 여러분들 뱀들도 가끔씩은 이렇게 물속에 넣어줘서 물도 실컷 마시게 해주고 약간 온역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뱀 허물 벗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고요. 먹성이 좋지 않는 친구들도 해주면 좋아요. 오, 오, 얘, 우와, 우와, 나왔어. 우와, 점프를 해요, 얘가. 우와, 점프를 해서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 이 친구는 먼저 사육장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친구는 바로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입니다. 짜잔. 오, 야, 냄새를 맡아. 왜? 어, 뭔가 무섭게. 색깔 짱 이쁘죠? 이 친구도 집으로 돌려보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띠에리 킹스네이크인데 아까 물을 엄청 마시던 친구죠? 자, 오, 색깔 진짜 이뻐요. 얘가 성체가 됐을 때 제가 구글 검색을 해서 봤는데 얘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머리에 약간 광택이 있어가지고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캔디케인.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로 캔디케인이죠. 자, 집으로 보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하이퍼 선키스트인데 뱀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거 투명하게 비추니까 속안이 비쳐 보여요. 보이세요? 약간 투명하게? 신기하다. 자, 이 친구는 베니싱 콘스네이크인데 머리 쪽부터 거의 50%까지는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줄무늬 스트라이프가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베니싱입니다. 자, 이쪽까지는 있다가 이 뒤쪽부터 꼬리 부분에는 그 줄무늬가 없죠? 이게 바로 베니싱 콘스네이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도 하이퍼 선키스트네요. 자, 아까 친구랑은 색깔 좀 발색이 좀 다르지만 얘도 확실히 이쁜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온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보시면요, 아까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었는데 지금 이물질이 이렇게 많아진 게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약간 배변을 못하고 먹성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물에 잠깐 넣어주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싫어하지만은 이렇게 응가도 하고 물도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우리 뱀들 온역시켜준 날인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뱀 친구들 먹이 먹는 거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